제1경기 우리 동네 유도부 이종현 선수와 빅블루 유도부 김철우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시작! 들어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경력도 한 4년 정도 이제 선수 생활을 했고요. 그렇지, 그렇지. 됐어. 다리 쳐주고, 다리 쳐주고. 나 보면서, 그렇지. 다리 계속 넣어주고 있는 허벅다리 받아주면 안 돼. 자, 지금! 절반! 펼쳐! 펼쳐! 이쪽 카메라로 봐야 돼. 주부심이 일단은 반칙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아 좋아. 종현아 화이팅. 유도는 도복을 잡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다리를 잡는 거는 레슬링과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반칙패가 됩니다. 벨트 이하에 손이 들어가면은 반칙패 선언이 됩니다. 아, 지금 다리 잡은 걸로 해서 이제 반칙패가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자, 결국 반칙패에 의한 네, 반칙패에 의한 이동입니다. 이동현 선수가 이겼어요? 네. 양 선수가 지금 뭐 누가 이기고 졌는지 왜 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벨트 밑으로 바지에 바지를 잡던지 다리에 손이 가면 이제 반칙패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런 룰이 생긴 이유가요. 이제 유도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레슬링화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유도 국제 연맹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된다는. 네. KBS